다시 한번 볼게요. 스펙 일단 템 이렇구요. 와 미쳤어 진짜로. 211에 치명타 24% 서버한테 전설 2개 명풀 메테가 전설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구나. 설레 43 34 미쳤죠. 와 이거 하나 안 됐어. 이건 비싸서 못하고 매물도 없어가지고 세트 효과? 아 영원히 전설 나와서 스펙이 떡 나가셨대. 아 야 이거를 패치해야 돼 진짜. 웹젠 사장님 들어보세요. 전설 하나만 있는데 04세트 효과가 깨져가지고 03세트 효과 리덕 4 리덕 5를 못 받아. 와 종합할래? 와 미쳤다 진짜로. 변신지 추가 HP 800 그냥 HP 630 피통 4100 와 120만 다에 무려 현금으로 치면은 5000만원 바로 우리 듬지경이니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어요. 제 손으로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무과금을 해먹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형님 것 무과금 낸 거 오늘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형님 한 번에 60만 다이아 한 번에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형님? 덤벼라 120만 다이아 있다. 어? 65K 한 번에 60만 다이아 무려 이거 클릭 한 번에 아반떼 풀업이라고 합니다. 돌았어요. 잠깐 말리지 40만이라고요? 말리지가 말리 40만이 얼마죠? 400만 다이 아니야? 1억 9천만 원 1억 900만 원 정도. 와 깔끔하게 오늘 바로 전설 2세트 3세트도 가능합니다. 자 맞으면서 인간재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피해요. 변신 안하고 쏜다.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도망가지마 그냥. 아니 죽을 줄 알았냐고. 누가 내가 길드원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고. 노벨신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와 미쳤다. 자 인간재물 좋습니다. 우리 길드원 분들께서 파악에 나오라고. 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희 길드입니다. 에?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때리면서. 와 집 딸린지 오지구요. 바로 갑니다. 가자. 적혈이지만 이 상대방의 이 운을 아 상대방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매너쟁 아니겠습니까. 생명 자 결산 한번 내볼게요. 지금 현재 얼마를 썼냐면은 60만 다 약 현금으로 1800만원을 사용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예. 뭐 중간에 뭐 희귀를 한번 질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파괴가 아까 전번에 한번 눌렀을 때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 바로 파괴 영웅 0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전설도전 전에 드디어 왔습니다! 파기 10번 도전! 와, 씨. 보이시나요? 느낌 온다니까, 그래. 정신병원에 갔다고요? 99님, 결승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DNS라요. 만한 버프!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번 도전 입석군. 아직 안 끝났어요. 현금 하나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먹었어요. 갑니다 지금부터야.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호 나오면 끝이다. 두개 나오면 끝이다. 가자! 이거라니까! 맞잖아! 뭐 다 넣으라고?
맞잖아. 가자 갑니다. 실패 보고 생명 넣고 가자. 뜨면 게임 끝. 갑니다. 3 2 1 제발! 가자! 좋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숙련! 가자! 이제 막가는 골목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입니다. 앞에는 절벽입니다. 곧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이밍 잡고 절벽 부숴버리도록 할게요. 갑니다. 가자. 타이밍 잡아야 돼. 이거 뜨면 전설 도전. 파괴 뜨면은 바로 파괴 영웅.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바로 갑니다. 3 2 1 가자! 지금 8,000만원 왔습니다. 8,000만원 가미야 성공 가져와. 제발 파괴 전설 파괴 메테 일단 영웅 가놓고 수호로 전설로 메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음악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마지막 오늘 데뷔를 한번 파괴 메테 전설 메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갑니다. 제발 가자 가자. 아 제발 바로 갑니다. 제발 웹젠 김치형이 다 먹여 살렸다. 갑니다. 3 2 1 가자. 웹젠 사장님 진짜로 그거 주세요. 확정권 확정 뽑기권을. 네, 답이 없습니다 이거. 확정 메태권을 좀 주세요. 진짜로 부탁 좀 드릴게요. 아... 김지경 님 컨텐츠 맡겨서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도 아, 만드나 싶네 이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컨텐츠 맡겨 감사하고요 형님. 바로 로그아웃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웹젠에서 조만간 배치해가지고 확정권을 주지 않을까. 아.